자, 오늘은 요번 신팩으로 강화된 기계천사 덱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번 신팩에서 바로 사이버 엔젤 비슈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엔젤 비슈누를 비슈누가 이제 추가된 버전으로 한번 덱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은 이제 안젤라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의식의 대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엑시즈 기천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스킬을 이제 카이트의 시프트업 스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스킬만 다르고 덱 레시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요를 했는지 한번 리플레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듀얼 리플레이는 그 안젤라를 사용한 듀얼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대가, 스킬 의식의 대가를 사용한 듀얼이 되겠습니다. 듀얼을 향한 내 마음을 모두 보여주겠어. 상대는 히어로 덱이었습니다. 네 실력을 보여줘. 내 이름은 패왕.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다. 듀얼. 일단 후턴이네요. 일단 후턴이 좋죠. 기계 천사는. 너의 힘을 턴 엔드다. 간다. 내 차례야. 드로우 나와라. 사이버 뿌띠 엔젤. 일단 사이버 뿌띠 엔젤을 소환해서 서치 들어갑니다. 서치. 다키니. 그다음에 기계 천사 의식으로 이제 항상 하던. 이다텐 벤텐 콤보를 실행하는 거죠. 벤텐을 릴리스해서 이다텐 소환. 이다텐을 소환하면 벤텐 릴리스해서 이다텐의 효과로 이제 의식 마함을 의식 마법을 이제 서치하고 벤텐의 효과로 이제 천사족 서치합니다. 비속성. 그 다음에 기계천사 절대 의식을 통해서 기계천사 절대 의식은 이제 묘지에 있는 친구도 의식 소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묘지에 있는 뿌띠 엔젤과 묘지에 있는 벤텐과 필드의 뿌띠 엔젤을 릴리스해서 다키니를 소환합니다. 다키니 릴리스해서 다키니는 이제 의식 소환했을 때 이제 상대 필드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해서 이제 원래 이제 원턴 킬인데 상대가 이제 달에서를 사용해서 원턴 킬은 이제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제 특이하게 페이크 히어로를 발동, 에어맨 소환, 서치 효과, 리퀴드맨, 리퀴드맨 소환, 효과 발동으로 이제 묘지에서 솔리드맨 부활합을, 마법카드 융합, 솔리드맨과 이제 리퀴드맨을 융합 소재로, 선라이더를 융합 소환. 이때 솔리드맨의 효과로 선라이더도 효과 발동하고요. 마법카드 효과로 이제 묘지로 갔을 때, 마법카드 효과로 묘지로 갔을 때 솔리드맨 이외에 자신의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라이저로 미라클 퓨전 서치. 미라클 퓨전 두 장의 몬스터를 제외해서 가이아를 소환. 가이아의 효과를 발동하려고 하나 이 뭐냐 의식의 감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효과가 발동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를 공격할 때 상대가 이제 선라이저 효과로 이 친구를 파괴합니다. 의식의 감옥. 하지만 이제 이때 이제 원래 이제 다키니가 파괴되어야 하지만 전투 파괴 묘지에 이제 기계천사의 의식을 제외하는 것으로 전투 및 효과 파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격해서 이제 다키니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의 신, 아까 첫 턴에 두 번째 턴에 서치한 만수의 신으로 비슈누를 서치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천사의 절대의식을 발동. 묘지에 있는 카드 두 장. 뿌띠 엔젤과 다키니를 덱으로 보내고 레벨 10. 무궁한 힘을 품은 빛의 전사여, 지금 세상에 나타나 만물을 비춰라. 사이버 엔젤 비슈누. 레벨 10에 비슈누를 의식 소환합니다. 딱
2하고 8로 10을 맞췄죠. 근데 비슈누의 효과 발동. 비슈누는 이제 EX덱에서 나온 몬스터들을 모두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덱에서 특수 소환된 상대 필드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고 파괴한 몬스터 수 2장 곱하기 500의 공격력을 곱하기 500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괴했을 때 이 턴에 이 카드는 한 번의 배틀 페이지 중에 2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격! 일단 만수의 신으로 공격하고 비슈누로 공격! 해서 이제 듀얼이 끝나게 되는데 듀얼이 끝나서 못 보여드렸지만 비슈누는 이 턴 2회 공격할 수 있었죠. 3번 더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듀얼 보겠습니다. 다음 듀얼은 뭐냐면 다음 듀얼은 바로 엑시즈 키천을 활용한 덱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보고 싶으면 보도록 해라. 나의 압도적인 듀얼을. 제가 마주한 건 한 줄기 빛조차 사라진 듀얼! 제 차례예요. 자, 상대는 퍼니멀 덱이었습니다. 그래서 퍼니멀 배열로 토이팟 설치했고요. 토이팟으로 이제 버리는데 버리기 전에 퍼니멀 도그 또 퍼니멀 윙 서치 네, 팟으로 윙 버리고 카이트로이드 버리고 네, 윙의 효과로 제외하고 드로우 드로우 그 다음에 토이팟으로 드로우 아니 서치 네, 융합 발동 상대는 두 장의 몬스터로 융합 소환 데스 왕그 데어 데블 이렇게 엔드했습니다. 자, 나이터 일단은 바로 이다텐 벤텐이 있기 때문에 이다텐 벤텐 콤보 갑니다. 이다텐 벤텐 콤보로 인해서 이다텐을 이제 벤텐 릴리스해서 이식 소환하면은 의식 마법과 천사족 한장 서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푸티 엔젤 서치 기계 천사 의식 서치. 자, 푸티 엔젤로 서치합니다. 뭐를 비슈누. 자, 페이서 기계 천사 의식을 발동. 두 장의 몬스터를 릴리스해서 비슈누를 의식소환 레벨 2 사이버 엔젤 비슈누 비슈누의 효과 발동 EX덱에서 나온 몬스터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다텐의 효과 발동 공격력 펌핑 빠방 이렇게 하면 원래 이기는데요. 이렇게 하고 공격하면 원래 이기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엑시즈 소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10 비슈누가 있는 상태에서 스킬 시프트 업을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몬스터가 레벨 10이 되죠. 그럼 레벨 10 두 장으로 엑시즈 소환 강가리 다이가 이제 엑시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가 그죠? 강가리 다이 엑시즈 소환할 수 있습니다. 레벨 10으로 바꿔서 강가리 다이로 이제 한 장 파괴 펀딩을 또 빵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죠. 또 한 번 더 그 위에다가 강가리다 위에다가 초높급 포탑 열차 저거너트 리베까지 엑시즈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너트 리베는 이제 엑스 소재 한 장 버리는 것으로 공격력 펌핑 가능하죠. 공격력 6000 으로 공격하면 원래 이기는 건데 제가 깜빡하고 카이트로이드가 이제 묘지에 있다는 걸 깜빡했죠. 그래서 턴을 넘기게 됩니다. 왜냐면 저거너트 리베의 효과를 사용하면 공격력 펌핑 효과를 사용하면 이 턴의 종료시까지 자신은 이 몬스터 이 카드로밖에 공격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슈누의 이제 두 번 공격 효과가 남아 있었지만 저거너트 리베의 효과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턴을 넘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턴을 넘겼기 때문에 새로운 비슈누의 효과를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퍼니멀 도그를 소환해서 엣지앰프 시저를 서치 그래서 융합 발동 상대는 도그와 시저로 융합 소환 데스왕 시저 타이거 데스왕 시저 타이거 시저 타이거는 이제 융합 소재로 한 몬스터의 수만큼 필드 카드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누와 저건트 리벨을 상대는 파괴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아 비슈누의 효과 발동. 아 비슈누는 어떤 효과이냐면 2번 효과가 있습니다. 한 턴에 한번 필드 카드를 파괴하는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때, 그죠? 이 친구 카드 파괴 효과죠. 아 자신 묘지의 의식 몬스터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그 효과를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슈누가 이제 바로 시저 타이거의 이제 파괴 효과를 무효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다텐을 덱으로 되돌리고 시저 타이거의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 빵. 그 상대는 한 번 더 데스왕과 퓨전을 통해서 시저 타이거를 융합 소환. 그래서 한 번 더 시저 타이거 효과를 발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계천사의 의식을 통해서 비슈누가 이제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턴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비슈누로 공격 파괴. 상대도 이제 패 한 장이죠. 이제 융합 덱인데 패 한 장. 상대는 헌니월 도그를 이제 소환. 도그로 헌니월 베어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베어로 서치하는 거죠. 토이팟. 근데 뭐 버릴 패가 없죠. 바로 항복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어. 이번 신팩으로 강화된 바로 비슈누의 참전으로 강화된 기계천사 덱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슈누의 참전으로 인해서 한층 더 새로운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계천사 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해보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덱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